자,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자, 일단 위치 벡터는 이제 계속 벡터가 조금씩 난이도가 중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알아놔야 되는데, 위치 벡터는 이제 우리 평면상에서 이제 올릴 거잖아. 우리 이거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이란 파트 안에 지금 소단원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 평면상에서 올릴 건데, 평면상에서 있는 거 우리 다 쓰던 거야. 그러니까 한점 O를 시점으로 한다라고 잡아놨잖아. 보통 우리 좌표평면을 가지고 놀면 O를 원점으로 놓고 들어가잖아. 맞지? 그냥 보통 O를 원점으로 놓고 구해요. 그래야 우리 길이도 구하기 쉽고, 나중에 되면. 그래서 AB 나오면 OB-OA로 바꾸잖아. 맞지? 맞나요? OB-OA인데, 그때 OB를 보통 B, OA를 A라고 두니까 그냥 B-A가 돼버리는 거죠. 별 내용 아닙니다.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됐어요? 그때 요거를 각각의 위치 벡터를 AB를 할때 요렇게 나온다는 내용이고, 뭐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렵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내가 문제 풀면서, 아니, 설명해주면서 잠깐 적었었는데, 봐라. 지금 뭐냐면, 이 P라는 점은 A와 B의 M 대 N의 내분점이잖아. 맞지? 자, 쌤하고 수학하 했던 사람들 알겠지만, B 적어놓고 크로스로 정리했었거든요. 그럼 얘부터 먼저 곱해야 돼요. MB, NA. 맞죠? 당연히 내분점은요, M 대 N, MB, NA. 이거 우리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랑 때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내분점은 더하면 되고, 외분점은 뭐예요? 이게 AB인데, 맞죠? 요게 AB인데 어떻게 하는데? 이거 더 넘어갔다는 거지? M 대 N이면 뭐 한다? M 대 N 해놓고 B가 먼저 적혀 있으면 이 B를 기준으로 여기 AB, 그러면 MB부터 들어가겠죠? 맞지? MB 빼기죠, 이번에는. 그래서 외분점, 내분점 형태는 똑같고, 당연히 중점도 그러니까 뭐야? 똑같겠죠? 왜? 중점은 1대1의 내분점이니까 분모는 1 더하기 1, B 더하기 A가 나오겠죠. 맞지? 뭐별 내용 없더라. 그 다음에 무게중심 똑같습니다. 뭔데요? 우리 이제 평면상에서 점 갖고 노는 거하고 똑같은 점인 거죠. 맞지, 지금?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점의 좌표를 뭐코마 뭐로 나타냈을 때 얘를 벡터 형태로 나타내는 것뿐이야. 무게중심과 할때 어떻게 했어요? 세개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눴잖아. 똑같아요. 벡터 세개다 더한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나누기 3하면 되죠. 이게 지금 말 뜻은 이런 거야. 지금 이랬으면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다. 그럼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벡터를 우리는 A 벡터라 치고, 얘 벡터를 B라 하고, 얘를 C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되겠지, 원점.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G 벡터는 OA, OB, OC에 대한 요 벡터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뭐 한다? 3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야. 이해되겠어요? 뭐별 내용도 아니고요. 자, 문제 한번 벌어볼게요. 자, 실수배를 계속 쓰기 때문에 꼭 잡아놔야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얘가 B이고, 얘가 A예요. 문제에서 이제 친절하게 O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지? 맞니?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PQ 길이고 하죠. 맞니? PQ 길이고 하려고 그러면 잘 봐. PQ는요, 일단 OQ-OP가 돼요. 맞나요? OQ가 어떻게 구하냐? OQ 어떻게 구해요? OQ는 이거거든. 맞나요? 근데 얘가 지금 몇대 몇이에요? 2대1이죠? 맞지? 그래서 항상 내가 적을 때, 요게 지금 잘 봐. 요게 A고, 요게 B인데, 됐나? 요 놈의 벡터는, 이게 지금 2대1이니까, B는 항상 어떻게 적냐면, 2개 더한 거. 됐어요? 됐나? 2개 더한 건데, 지금 굳이 따진다면 AB라고 했잖아. 맞지? 어디 갔노? AB를 1대1로 한다 했으니까, 쌤, AB로 갈게요, 그냥. 됐나? 그럼 AB. 그럼 일단 B로 따지면요, 어떻게 한다? 1 더하기 2, 1대2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앞으로 할때 어떻게 하니? 1하고 크로스 이거죠? 얘하고 크로스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 한다? 1B죠? 맞나? 더하기죠, 내분점은? 2A죠. 맞아요? 빼기. 이해됩니까, 지금? OP는요? 자, 요거 잠깐 지울게, 이제. OP는 이거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벡터 A 자체의 반이죠. 그러면 얼마 돼요? 2분의 1A 되겠죠. 맞나요? 정리합시다. 정리하면요, 3분의 B, 3분의 1B, 여기는 3분의 2B, 3분의 2A. 맞나요? 빼기 2분의 1A. 됐나? A부터 정리하면 6분의 4에서 6분의 3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A 더하기 3분의 1B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 뭐 이 정도. 그래서 M값, N값 구하라 했기 때문에 M하고 N값은 얼마 돼야 돼요? 6분의 1하고 3분의 1. 두 개 뭐하래? 더하래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니까 6분의 3. 2분의 1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런 건 뭐 안 해줘도 되잖아. 맞지? 그 다음 2번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GA, GB, GC는 0. 요거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걸 보임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암기처럼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무게중심에서 A, 무게중심에서 B, 무게중심에서 C로 벡터를 날려버리고 걔들 합벡터 쓰면 무조건 0 벡터 돼버려요. 알겠니?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하라는 대로만 해볼게요. 일단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요건 암기입니다. 암기.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냐. OA-OG입니까? 맞나요? OB-OG가 더하기 OC-OG인가요? 맞나? 이해했나? 자, 그러면 OA, OB, OC 벡터는 뭔데요? OA 더하기 OB 더하기 OC는요? 자, 일단 이거 적을까? 3, OG입니까? 근데 얘는 요 놈을 3으로 나누면 무게중심이 되는 거 맞죠?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3분의 OA 더하기 O, 이 뭐고? B죠, 이거? 네. OB 더하기 OC 한 다음에 다시 여기에 뭐 해도 돼요? 3 해도 되잖아. 맞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3 OG입니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또 뭐다, 우리? OG거든요? 그러면 3 OG. 빼기 3, 5, G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0 벡터가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이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뭘로 정리하는 거야, 우리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암기를 알아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3번. 무게중심에서 위치 벡터긴 한데 무게중심 잘 봅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 무게중심, 이 벡터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시점을 내가 A로 잡아버렸어. 그러면 요 벡터는 0 벡터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A 벡터, 여기서 일로 가는 거 B 벡터가 아닌데.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거 A 벡터, 이거 B 벡터다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가 되나요? 아까 평행사변을 언급했었죠. 맞지? 꼬리 잡기로 가도 되고 이게 B니까 이게 B라서 A, B 가도 되죠. 맞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고. 예, 어떻게 잡을까요? 무게중심. 다시, 무게, 2대1 해도 되는데요. 쌤, 아까 얘기했던 무게중심 원래 잡을 때 어떻게 했어? OA, OB, OG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기는 시점을 내가 지금 A로 잡아놓은 거거든? 그러면 AA는 0 벡터죠. AB. 지금 쌤 말하는 거 잡아보세요. AB 맞나요? 그 다음에 AC, 이거 다 더하면 되지. AA, AB. 시점은 뭘로 잡아줘도 상관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AA, AB, AC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뭐 돼요? AG 됩니까? 시점을 일치시켜놨으니까. 근데 이거 지금 0벡터죠? AB가 뭔데요? A죠? 얘는요? A 플러스 B입니까? 따라서 AG1은요? 뭐가 돼요? AG1은? 3분의 2A 더하기 B입니까? 맞나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AG2는 어떻게 돼요? 얘가 B, 얘가 A 더하기 B, 이거 0 벡터죠? 이거 B, 이거 A 더하기 B, 이거 0 벡터니까 이거 3개 다 하면 얼마? 3분의 A 더하기 2B 되나요? 그러니까 각각의 요거와 요거는 내가 지금 안다고요. 지금 이해했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래요? G2, G1에 대한 벡터를 구하죠. 그럼 얘는 AG1 빼기 뭐 하면 돼요? AG2 해도 되는 겁니까? 뭐 푸는 방법 많습니다. 지금 책에 푸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푸는 방법 많아요. 푸는 방법은 책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이거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반해서 이게 2대1이다 해서 내분점 이용해서 구한 것 같거든. 맞지? 근데 난 그렇게 안 구했어요. 지금 그냥 무게중심 공식 바로 쓴 겁니다. 됐어요? 공식 있는데 왜 그러는 짓을? 자, 봅니다. 그럼 AG1은 뭔데요? 3분의가?
그럼 둘 다 3분의 다 묶어낼 수 있어 없어? 그러면 A 지원은 뭐야? EA 플러스 B에서 뺍니다. 얘를. 그러면 A 빼기 EB가 되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 돼요? 3분의 1에 A 마이너스 B가 되죠.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런 조건도 있죠. 봐봐. 어? 쌤 이러면요.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A AB라는 말은 이거잖아. 자 AB니까 A 빼기 B 하면 누구에서 나오는 거야? 다시 A 빼기 B 이거 뭔데요? 시점 일치시키면 뭐 나와? 에이 참 A가 지금 뭔데요? AB가 네. 그 다음에 이 AD가 네. 이거 지금 뭐 나오냐고요? DB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요 식에서 뭔데요? 지금 이 방법이지 맞지? 네. 이 그리에 뭐하고 똑같은 거야? 3분의 1. 그래서 우리 예전에 다 알았지만요 실제로 무게중심했을 때 이렇게 섞어버리면 맞나요? 요 길이와 요 길이와 요 길이 세 개 다 똑같아요. 그 여기서 증명돼 버리잖아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버린다? 같아져 버리는 거죠. 맞죠? 뭐 이런 것까지 접근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내용 별로 안 어렵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그 벡터의 뺄셈을 생각 잘해야 돼. 됐나요? 자, 뭐 그나마 조금 더 꼬여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자, 이걸 뭐 식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일단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까? 됐나요? 지금 여기서 뭐가 많이 나왔죠? B, C 뭐 이런 게 많이 나왔지? 맞죠? 그럼 내가 이걸 바꾸자. PA니까 얘는 OA-OP로 바꿀 수 있죠. 맞죠? 그럼 다 봐봐. 내가 요거씩 바꿉니다. EOA가 그럼 내가 요거를 단위 벡터로 단위 벡터 위치 벡터로 A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맞지? 나중에 바꿀게요. OA-EOP입니까? 맞나? OB 5조 앞에 OOB-OOP입니까? 맞나? 얘는 OC-OP인가요? 얘는 OC-OB죠. 내가 이거 왜 이직거리하고 있는데? 당연히 얘들의 시점을 P로 돼 있으니까 나도 PC-PB로 바꿔도 돼요,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O로 바꿔놓은 겁니다, 일부러. 알겠니?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여기서 문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고? P예요, P, 실제로는. P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PA, PB, PC니까 이것도 PB, PC-PB로 바꿔놓고 이항시키면 돼요. 알겠니? 정리되는데 그냥 이렇게 바꿔본 거야. 정리할게요. A 있는 거 뭐 있어요? EOA입니까? 그 다음에 P 다 넘길 거야. 좀 이따 하고. B 뭐 있어요? O 넘어오면? 맞나? 그 다음에? C 없어집니까? 는? P 넘기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돼요? 8, 5P 되나요? 맞지? 그럼 이건 2A 플러스 6B. 맞아? 이게 8, 5P가 8P 합시다, 그냥. 됐나? 자, 그럼 P는 뭐하고 똑같아요? 8분의 2A 더하기 6B고 이거 약분하면요. 4분의 1A 더하기 3B죠. 어? 이거 지금 뭔데요? 이거 지금 뭔 거야? 요거 지금 생각해봐. 1 대 3 맞나? 맞죠? 그럼 얘는 지금 삼각형이 아무 때나 이렇게 칩시다. 됐어요? 삼각형을 뭐 책에 있는 대로 쌤이 한번 보여줄게요. A, B, C 돼 있나? P라는 점은 P라는 벡터는 O는 어디 밖에 있겠죠. O는 내가 내 마음대로 잡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몇 대 몇? B는 문자는 B 다시 1대 3이고 맞나?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A 들어간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뭐부터? BA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죠. 다시 BA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죠. 그럼 BA가 지금 이거니까 이걸 1대 3으로 하면 이거 굳이 4개로 쪼갠 다음에 한 요 정도쯤에 P가 여기 있다는 거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어, 그러니까 P는 여기 있는 거야, 실제로. P라는 좌표는. 그러니까 OA, OB 갖고 내가 정리해보니까 P가 여기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는 A, B, C, P는 A, B, C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A, B에 지금 요 우리 걸로 따지면 B, A에 1대 3 위치에 있다. 됩니까? 뭐 A, B에 3대 1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P, A, C와 요 문제입니까 이거? P, B, C는 넓이 B가 몇 대 몇입니까? 가? 뭐 3대 1이죠. 밑변의 길이가 3대 1이니까요. 이해됩니까? 됐어요?